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의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우 교수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문제는 막연히 두려워만 할 뿐 치매에 대한 오해로 인해 조기 진단과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치매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치매가 불치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엄연히 치료가 되는 질병입니다. 치매 환자 10분 중 한 분은 소위 가역성 치매여서 완치가 가능하고 나머지 경우에도 질병의 진행을 느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일까지 기억 못하면 그것은 한참 진행된 경우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옛날 일은 아주 잘 기억하면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만 떨어집니다. 며칠 전에 약속을 해놓고는 잊어버려서 약속 장소에 못 나가는 경우나 며칠 전에 대화 내용이나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을 기억 못하는 경우에는 기억력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는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는 조기에 치료가 시작될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의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우 교수였습니다.